이번 사연은 시댁이라면 이유 없이 꺼려하고 시비 걸던 새언니가 스니님과 스니님 부모님에게 울며 불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했고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새언니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셔서 제가 대신 사연 보내봐요. 저희 오빠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새언니와는 7년 전 결혼했고 지금은 3살 난 딸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 결혼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이랑 새언니 사이가 많이 틀어져 버렸는데 솔직히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빠와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허물없이 지내고 오빠가 저를 많이 아껴주다 보니 저희 둘이 해외여행도 다녀왔을 정도로 우애가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 올라와서 사시기 전에는 둘 다 대학 다녀야 하니 방 하나 구해주셔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각각 자취를 시키기는 불안하다는 이유였는데 집이 좁지 않은 편이라서 오빠랑 둘이라도 편하게 지냈어요. 서로 지킬 거 지키면서 남들보단 사이좋게 지낸 거죠. 오빠 대학 친구들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고 저도 제 친구들 자주 데리고 가곤 했는데요. 오빠가 제 친구와 1, 2년 정도 만났던 적이 있어서 제가 남자친구 생기면 더블데이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빠와는 격없이 지냈을 정도예요. 아무튼 저희도 나이 들고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저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고 오빠는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오빠가 지금의 새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빠와 저는 투닥거릴 때도 많았지만 저의 소중한 오빠라 축의로 200만원 했어요. 저에게는 상당히 큰 지출이었지만 저 대학 때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오빠가 다 사준 거 생각하면 못할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빠는 축의금 확인하고 뭘 이렇게 많이 넣었냐, 네가 돈이 어디 있냐 했지만 저는 더 큰 금액을 하지 못한 게 오빠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남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할게요. 지금은 부모님께서 서울 근교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로 이사를 가서 살고 계세요. 새언니 보기 싫다 하시면서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새언니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과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우선 새언니는 무슨 말을 듣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댁이라는 이유로 저희 집을 싫어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명절 등 시댁 방문할 일 있으면 설거지든 과일 깎는 거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꼭 며느리라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집이 며느리만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음식 준비하고 상 같이 차려서 먹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저희 아빠가 나이 들고 요리 쪽에 관심 많으셔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따셨을 정도라 보통 밥은 아빠가 차려주세요. 그런데 새언니는 명절에 와서 잠시 전 구워 먹는 것도 싫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 재산은 없어요. 오빠 결혼하면서 지내던 재산은 아빠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없애버리셨고요. 저희 집이 큰 집이라 친척들 오시면 한 접시씩 내놓을 정도로만 해놓습니다. 저희 아빠 요리를 정말 잘하셔서 새언니도 꼭 명절 때마다 친정 가지고 간다고 구워놓은 거 들고 가요. 솔직히 새언니 친정 가지고 가고 싶다는데 쪼잔하게 보관용기 작은 거에 딸랑 들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매번 들고 가고 싶다는 새언니 때문에 해야 할 양도 많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빠네 결혼한 지 3년 차쯤 추석 때 오빠가 명절 음식 이제 안 하면 안 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빠는 왜? 친척들 오면 그래도 분위기 내야 해서 하는 건데 먹기 싫으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오빠는 그 말 듣고 아 그럼 그건 그렇지 맞아 하면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도 더 캐묻지 않고 넘어가시길래 제가 오빠에게 혹시 새언니가 뭐라 그래? 하고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말해주기 싫어하는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하고 대답은 해주더군요. 자초지종 물어보니 새언니가 친정만 가면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해댄답니다.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죽겠고 기름 냄새는 맡기도 싫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은근히 저희 집을 욕한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처가에서 그런 소리 듣는 오빠는 불편하겠죠?
처가에서도 은근히 눈치 줘서 명절날 가기만 하면 가시방석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 듣고 저는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명절날 새언니는 굉장히 늦은막히 와요. 오전 10시쯤 저희 집에 친척들이 보통 2, 3시쯤 도착하니 저희는 전날에 재료 싹 준비해놓고 아침부터 전부치기 시작합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보통 3시간쯤 준비하면 음식잔만은 다 되는데요. 새언니는 늦게 와서 1시간 정도 거드는 신용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러고는 아빠가 차려준 점심 먹고 저녁 때쯤 되면 저희 부모님이 따로 담아 놓으신 전 홀랑 가지고 친정으로 가죠. 이런 것도 시댁에서 고생하고 간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무튼 제가 그거 듣고 저희 부모님에게 당장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돌려서 우리 음식은 전날하고 당일에는 좀 쉬자 하고 부모님께 권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엄마 아빠는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왜? 했지만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약간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제 의견 따라 주셨던 걸 수도 있죠. 새언니도 그 후로는 크게 불만 없이 저희 집 와서 밥 먹고 잘 쉬다가 친정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가족들끼리 다 외식하기로 해서 모였던 날이 있었는데요. 저랑 오빠 새언니가 먼저 만나서 예약해놓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고 새언니는 화장실을 갔고 저는 오빠랑 어떻게 지내는지 열심히 근황 토크 중이었는데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오빠랑 그냥 일상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오빠가 저를 좀 약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아 지랄 너나 잘해 하고 장난스럽게 되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화장실 갔다가 룸문 열고 들어오면서 그걸 들었나봐요. 문이 쾅 열려서 오빠랑 저 둘 다 놀랐는데 새언니가 대뜸 저에게 어따 대고 욕을 해? 하고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저는 언니 진짜 욕한 게 아니고요 오빠랑 장난치다가 하고 있는데 새언니가 말을 탁 끊었습니다. 저에게 아무리 남매라도 그렇지 결혼한 오빠한테 너너하고 욕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더군다나 손윗 사람 앞에서 하면서 저를 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명절 일도 있고 해서 뚜껑 열려서 새언니에게 남매들끼리 둘이 있을 때 편하게 얘기도 못해요? 우리가 언제 언니 앞에서 했어요? 둘만 있을 때 한 거고 언니가 밖에서 들으면서 들어온 거지 왜 우리 부모님도 안 하는 훈계를 새언니가 해요? 주제넘게 하면서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새언니는 오빠더러 나는 기분 상해서 밥 못 먹겠으니까 갈게. 집에서 봐.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오빠는 그냥 한숨 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새언니를 따라 나가지는 않았어요. 10분쯤 후에 저희 부모님이 도착하셨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밥 먹었습니다. 오빠는 그냥 새언니가 갑자기 급한 일 있어서 못 온다고 핑계를 댔고 부모님도 딱히 태클 걸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희 부모님 눈치가 더 빠르시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저한테 너네 새언니 왜 안 온다든?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열받아 있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저희 부모님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한숨만 푹푹 쉬셨는데요. 딱히 제 편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는 새언니 앞에서 말 조심해. 너네 사이 좋은 건 알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흠잡힐 수 있어. 혹시 실수할 수도 있잖아.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이 먹고 오빠에게 그렇게 욕하면서 장난치는 게 누군가 보기에는 눈살 찌푸려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둘만 있을 때 투닥투닥 장난치면서 그 정도 대화도 못하나 싶어서 당시에는 정말 억울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집이랑 새언니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오빠가 대학 시절에 저랑 같이 자취하면서 제 친구랑 사귄 적이 있었어요. 오빠가 이제 40대가 되었으니 그것도 거의 15년쯤은 된 일이네요. 그때 만났던 친구랑 저는 아직도 친하게 지내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대학 동기들 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아직 같은 계열에서 일하다 보니 모임도 가지고 자주 만나거든요. 그런데 새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친구가 제 결혼식에 온다는 소리 듣고 참석 안 하겠다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새언니 혼자 참석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오빠까지 가지 말라면서 이상한 억지를 부렸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오빠에게
아니, 지금 애까지 낳고 살고 있는 부부가 대학 시절 만난 사람한테 질투를 한다고? 하고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한숨만 쉬고 크게 대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따지듯이 100번 양보해서 질투는 할수 있다 치자. 근데 그걸로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아? 하고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당연히 아니지.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 후에 새언니가 저에게 연락 와서 저희 남편 만났다는 그 친구 결혼식 못 오게 해요. 솔직히 제가 그 자리 불편하지 않겠어요? 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저는 대꾸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안 오려면 오지 마세요. 대신 저희 오빠는 보내주시고요. 하고 딱 잘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새언니가 울고불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도 일렀나 봐요. 저희 부모님도 새언니 타이르려고 노력하셨는데 안 되니 그냥 포기해버리셨습니다.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아라 식으로 나가신 거죠. 말씀드린 것 외에도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 은근 눈치 주거나 한 적이 많았거든요.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이 새해기는 불편하다니 참석하지 마라 하고 못박아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오빠에게 듣기로 제 결혼식 축의도 못 내게 하고 한바탕 싸움이 났다고 해요. 결국 결혼식에는 오빠 혼자 참석했고 그 후로 새언니랑 저는 거의 왕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모님이 전원주택단지로 이사를 간 건데요. 새언니가 제가 결혼하고 난 후에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자주 찾아뵙고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손주가 있으니 완전히 내치시긴 어려우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거기까지는 터치할 생각 없는데, 새언니는 저희 집올 때마다, 땡땡이 이번에 뭐가 필요하다, 뭐좀 사주실 수 없겠냐 하면서 손주 핑계대서 뭘 자꾸만 뜯어가고, 심지어는 낮에 저희 엄마에게 자기 자식 맡기고 놀러가서 엄마가 고생 좀 했던 일도 몇번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언니에게 좋은 소리는 하나도 못 들으니 저희 부모님이 완전히 질려버려서 오빠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전원주택단지로 이사 갔습니다. 오빠랑 꼭 만나야 할일 있거나 명절 되면 외식을 하시더라도 절대 집이 어디 있는지는 안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가족들 간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니 저희 오빠도 결국에는 새언니에게 이혼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했대요. 저희 부모님 태도가 냉랭하니 새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대요. 새언니는 저에게까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빠를 말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언니랑 계속 살면 오빠는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받으며 살것 같아요. 언니는 기를 쓰고 남편을 바보로 만드는 아내잖아요. 오빠가 바보가 되던가 스트레스 받아서 단명하던가 해야 언니 직성이 풀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느니 이혼하는 게더 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새언니는 제가 한 얘기를 부풀려서 저희 부모님에게 말했고, 저희 부모님은 새언니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전에 제가 새언니와 통화한 내용 저희 부모님께 들려드렸거든요. 어떻게 해도 안 되니 새언니는 오빠에게 빌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 오빠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오빠는 새언니 부모님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고 이혼하겠다 말했다네요. 저희 새언니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의 바르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본색을 드러낸 건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한 집의 며느리로서 살고 있지만 도저히 새언니가 왜 저렇게 된 건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자기 혼자만 소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무조건 맞춰줘. 내 생각에 안 맞춰주면 나쁜 사람이야. 난 소중하니까. 이런 식으로 징징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답이 없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